아멘. 예, 제가 작년에 왔었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12월 달인가요? 예, 왔었는데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 50세 이상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안 받아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게 내시경을 했더니 그 협착이 왔어요. 12장 협착. 위장과 12장에 연결돼도 협착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는 왜 갑자기 수술이야. 이해가지고 그걸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저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면 그래서 사역을 또 2년간 거의 못한 무료급식도 해야 하고 또 다시 교도소도 가야 하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분들과 같이 또 거기다 사역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웬 수술이야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뭐 그 여기서 장기적으로 있을 수 없고 또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몽골 들어갔다 다시 나왔어요. 근데 또 나와서 또 이 수술을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또 딴 데 검사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에 뭐가 있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이제 갑수로태산이라는 것처럼 갑자기 여러 가지 뭐 예, 위아시체, 레아시체요. 거기에 종양이 생겼고 뭐 여기에 부각선상에 종양이 있고 췌장에 종양이 있고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잘라내려니 그러니까 뭐 몽골을 가시는 걸 포기하시고 장기적으로 한국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을 딱 정지시키고 한국에 머물게 하시는가. 그리고 또 이게 수술을 하려면 이게 12장을 갖다 거기 협착이 원인이 이 췌장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췌장의 종양이 그 가스트린이라는 거 위산을 갖다 분비시켜 가지고 계속 위궤양을 일으켜 가지고 협착이 오게끔 만드는 원인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췌장 있는 종양을 잘라내요. 근데 이게 세 군데를 있어 가지고 거의 다 잘라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잘라내야 하고 담낭, 비낭, 췌장 이 네 개 장기를 다 잘라. 그럼 남는 게 뭐가 있는? 그 뭐가 있는? 그렇죠. 위장하고 대장인가? 다 나머지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서 이게 빨리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 검사를 해서 좀 그 검사비만 한 700인가 800 들어가더라고요. 암도 뭐 그 전체를 해봐야 안 돼요. 왜냐하면 종양이 어디에서 생길지 모른다고. 그래서 전체를 갖다 몸을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여기 생겼다.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딱 필름 끼킨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그 의문이 갈기 시작했어요. 잘 이렇게 다시 나는 이제 충전해서 그동안 너무 사역에 지치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쉬었으니까 이제는 뭐 다시 옛날에 가졌던 그 젊은 시절에 그 초기에 몽골에 가가지고 어떤 폐기와 열정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사역할 걸 막 생각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딱 올 수도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깥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2년을 지겹게 보냈거든요.
여기 뭐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몽골은. 예, 여기도 심하게 했지만, 몽골도 막 심하게 하는 바람에. 예. 그런데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충전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계획을 딱 잡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딱 스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쇼크 뭔가 우리 가족 전체가. 저 딸은 막 우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의사의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 오래 사세요. 근데 보통 그 병이 걸리면 5년 안에 많이 살아야 10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통 그 희귀병이라 가지고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1,00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귀병이기 때문에 그건 치료도 불가능하고 그거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어떻게 뭐 해봐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분 안 믿는 분이신데도 선교사님이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하신 것 같다. 잘하고 일을 만난 거 만나게 하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내과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술 안 하고 하려고 그러고 저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든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다시 몽골로 들어가가지고 사역할 생각으로 했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6개월은 누웠더라도 가서 누워서 어떻게든 거기 가서 누워서 뭐 하더라도 거기서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걱정인 거예요. 상태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가겠다니까 그것도 수술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외과 의사는 막 무조건 여기 잘라야 한다. 그런데 보니까 로봇 수술을 해야 한대요. 이 췌장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술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암을 지갔는데 잘. 그래서 췌장 암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암까지는 아닌데 이제 양성이에요. 암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막 들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딸이 그러고 우리 아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왠지 나도 괜히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걱정이 돼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안해지더라고요. 아, 이 의사가 다 못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결과는 뭐야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방법이 없거든요. 뭐 방법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방법이 있으면 머리를 쓰던데 방법이 없으면 그냥 올 수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질문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왜 제가 한국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이 시간에 지금 58이 됐거든요. 25년을 26년이죠. 동안 제가 몽골에 있었고 몽골을 청춘을 보태고 아 불살랐는데 그런 시간을 이제는 뭔가를 지금 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열매를 봐야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지금 막 그 우리 현지인들도 꽉 열심히 하는 그 현지인들을 도와봐야 해서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퀘스천을 갖게 됐어요.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 그러잖아요. 언제 믿음이 나타나냐면 가장 어려울 때. 고난, 고통, 도저히 이게 보이지 않는 앞에 막힌 것 같은. 도저히 이것이 언제 지나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행방을 모르는, 끝없는 그 길. 그런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하면 자기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고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닌가 봐라는 의심이 생길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치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도 뭐 기적을 체험하고 막 그 할 때도 어느 순간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면. 너무 가는 길이 너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순탄하게 이게 잘 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합니까? 맨날. 예. 다른 사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고 뭐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룰루랄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데 저는 왜 맨날 이렇게 되는 조금 열심히 해도 조금 열매를 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힘들게 이렇게 가야 합니까? 라는 퀘스천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분 계세요? 대부분이 어때요? 자기가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의심이 들고 더 마음이 무너지죠. 자기 생각에 모든 것이 다 붕괴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의심이 갈 때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 자기 믿음에서 궁극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말씀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밑바탕의 신앙을 세워야 해요. 어떤 일이 흔들어도 이 언약은 무너지잖아요. 왜?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에요. 옛날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아, 여러분 집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예, 갑, 을, 해가지고 쓰잖아요. 그쵸? 갑, 을,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에게 뭘 얼마 해가지고 하고 서로 이게 계약을 하죠. 그쵸? 언약이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쓸 때, 옛날에는 지금 뭐 인주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됐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중간을 놔. 그리고는 쪼개. 예, 중심을 탁 쪼개가지고 벌려요. 그리고 양쪽에서 계약을 맞아요. 만약에 이 계약을 파괴하는 사람은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게 갈려서 죽는다. 죽기 원한다.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누가 하고 했나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5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예, 마주 대하고 그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걸 마주대하게 놓고 서로 그렇게 샀어요. 그리고 또 예. 예. 저게 예. 그래서 16절에 17절에 한번 같이 갈까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쪼갠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리예요. 이게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선찰수요. 이것은 내 몸이다. 먹어라. 이것은 내 피라. 마시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언약이라고요? 피의 언약이다. 할렐루야. 예. 피의 언약이에요. 깰 수 없는. 깨면 안 돼요. 왜? 깨면 죽음으로 갚아야 해요. 이것이 피의 언약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지금 이 언약을 맺죠? 제자들. 예. 제자들하고요. 그것은 제자들은 누구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성도들이, 그렇죠? 대표예요. 그럼 누구하고 했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멘? 예. 제자들과 언약식을 계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계약했을까요? 피로.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한다고요? 피 언약. 우리 성찬식 할 때 예수님 죽으신 그것만 묵상하는데 그것도 은혜스럽죠. 근데 그것은 보다 더 한 것이 피의 언약을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계약, 언약대로 내가 지금 그 언약을 지키고 있나. 뭐 할 때마다요? 성찬할 때마다 기념하라 그랬어. 그렇죠? 언제요? 성찬할 때마다. 여기 한 번 한 거예요? 몇 번 하시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앞에서 언약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피를 뿌리면서 뭐예요? 피에 언약식을 해요. 피를 뿌려가지고 다 그 당신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다 모세가 보이지 않은 차 깨뜨렸어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피의 언약이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멘? 아, 예. 그래서 언약은 굉장히 소중해요. 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언약을 맺고, 피의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넌 날 믿어. 아멘? 구원의 책임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어디에 하겠다고요? 내가 가지고 십자가 줄게. 십자가에 죽을게. 너는 뭐 한다? 나를 믿어.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부모 형제보다 우선한다.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려면
아멘. 예. 자기를 따르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나를 따르려면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조건인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 예,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십자가를 지기는 너무 고난스러워요. 힘들어요. 축복은 좋아요. 그쵸?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아가지고 간증하기를 원해요. 아,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10억 하던 게 20억 됐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스럽죠. 아, 뭐 재정이 늘어나고 뭐 풍요롭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바라야 해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뭔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저거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삶이 전에도 간증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전 그냥 신이 있다면 신에 대한 반항으로 제가 스스로 자살하겠다. 이래서 반항으로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인생 종치는 게 낫겠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 죽음 후에 또 있다는 것이요. 예. 네. 그런,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딸을 자들에게 조건을 준 거예요. 십자가. 왜?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가르쳤거든요. 몽골 현지인들. 저는 이걸 땅끝까지 가서, 저는 원래는 북한 선교할 생각도 있었어요. 승교하려고. 그러나 언어는 자신 없고, 한국말은 좀 어떻게 배워가지고 하겠는데, 그래서 아, 북한 선교에다가 승교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끌었어요. 그때 한창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목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면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나를 갖다 내 인생이 너무 꼬이고 싫었고 저주받은 내 인생이 싫어가지고 끝낼라 했던데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분 사랑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해서 자기 아들이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는지를 처절하게 그 나의 피를 흘리신 그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 너무나 감사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저는 그걸 느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올인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느라면 제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구를 그거 현지인 저도 한 열정하니까 이제 현지인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가르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해. 그러면서 뭐래 이 말씀에 자기 청년 리더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부모도 버리고 여기에 걸린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제 아빠는 좀 노숙자 신세를 하다가 길거리 거의 뭐 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좀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가 다 자녀 네 명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남으로서 그 리더는 엄마를 보살펴야 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뭐예요? 동생,
가족을 버리고 나를 쫓아야 해. 우선. 그러니까 얘가 이 멘붕에 온 거예요. 예. 네.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우선이냐, 주인을 따르는 게 우선이냐. 결국 그 형제는 헌신을 못했어요. 신학교를 같이 했고, 가르쳤고, 십자가를 못 지어요. 그 걸림돌이 뭐냐면 가족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한다요? 죽고 너희의 죄를 대속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는 거야,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지금 십자가 갈 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옆에는 여러분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체질을 맞을 때 같이 맞아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은 뭐냐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고통은, 예. 그 고통받는 것을 즐겨야, 감사해야 한다. 왜? 나중에 그 영광은 빛이 어떤 좋게 비교할 만한 게 없다. 예, 어떤 분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면 수는 있어요. 그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더 나은.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 영광은. 그래서 우리는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간절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목표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게 뭐냐에 달려있어요. 저는 간절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든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도 다 드려서 나를 사랑한 그분의 사랑을 저도 끝까지 못하도록 최소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 십자가 지고 갈 때 여기 저기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 같이 우리도 고통스러운 창을 찔릴 수가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럽죠, 그렇죠? 다시 그 시편 22편에서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어떤 영적인 그 경험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다윗은 삶에서 고통당했어요. 쫓겨졌죠, 그렇죠? 사울 왕으로부터요. 어떻게 했어요?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랬어요. 미친냐?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하고 거룩한 그 제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왕으로. 근데 그 진짜 나중에 적군의 왕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미친 짓까지 하면서 굴욕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고통. 그렇죠? 그런 고통이 언약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성취하기에서는 어때요? 고통이 따랐어요. 그렇죠? 고통이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갖다가 시로 쓴 것이 다윗이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지 마시오. 나를 버리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그렇죠? 그 어떤 개들이 막 나 앞에서 나를 비방합니다. 그런 그 시편에도 보면 나와요. 조롱을 당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경험하셨어요. 십자가 상에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굴르고 굴르고 발도 다치고, 그렇죠? 역시 찢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얘기했대요. 표식이라 그런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표라는 것이 왜?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가지고 돌을 그쵸? 돌을 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열두 지파에게 큰 돌씩 가져와가지고 세워두라.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내가 그쵸? 이 요단을 건너게 한 하나님을, 그리고 그곳에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아멘. 아멘. 표식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걸 허락하셨나를 깨닫게 됐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 진짜 어려움에 다친 그 사람들을 국리란 마음으로는 했지만 진짜 그 병을 아파보지 그렇게 심하게 아파본 적은 없어요. 저 한 분은 그 연세병원에 갔더니 젊은 사람이에요. 그날 그 막 이 젊은 사람인데 그 연세병원에 거기서 대기실에, 아까 휴게실 그 근처에서. 이게 응급실이 안 난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변호, 아, 그러니까 암 병동에 뭐 이렇게 입원실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야 하는데 기다리,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며칠 후에 저는 병원에서 주는 약을 끊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동안 먹었던 약들을 다 끊었어요. 그때는 궤양이 막 다시, 원래 그거, 궤양을 억제시키는 약들을 먹었거든요. 그랬더 일주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어느 정도인지 완전히 이 위가 뒤집어지는데요. 저는 위가 그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쪽이 아프고, 이쪽이 아프고 굴르고 굴르고 땡글땡글 굴러도 이게 잠을 못 잤어요. 하도 아프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는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같이 져야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나 같은 미련한 종인데 그 깨닫게 해주셨어요. 같이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의 고통 분담 같이 지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 은혜죠, 그렇죠? 저는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그 고통을 알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참 그걸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제 십자가에서
지고 갔을 때 상처들을. 아마 주님이 저를 끌어안으시고 대화가 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십자가에 지고 가는 것은 영광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앞으로의 고난은 계속 있어요. 왜? 말세는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요동치고 코로나 질병이죠. 그렇죠? 막 죽어가죠. 재해. 지금 뭐 태풍 불어가지고 일본 난리다 였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진. 징조는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면서 이 말세를 걸어가야 해요. 죽지 않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은혜고, 살아있으면 이 세상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이 잊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 십자의 고통을 이기는 자만이 말세에 넉넉히 이겨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삶은 주님을 따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따르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넉넉히 지게 하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저도 가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힘들 때 너무 힘드니까 의심 생기고 또 힘이 빠지죠.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한다면 십자가에서 그 위에 다시 열정이 회복되네요. 우리가 마지막 때 넉넉히 이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피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과 나와 언약식을 했던 그 자리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 예쁜 십자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어요. 피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야 해요. 근데 이 육신은 그렇죠. 힘들어요. 십자가를 싫어해요. 많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다 복을 받아요. 그러나 대가를 치르고 더 나은 걸 위해서 대가를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더 나은 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들 싫어해. 왜?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싫어해요. 예. 육신적으로 거부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나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그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있잖아요. 쪼개가지고. 그쵸? 짐승을 쪼개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중앙을 놓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 죄를 사랑하는 것들을 누가 처리해 주세요? 십자가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영적으로라, 육적으로라, 예.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다 그걸 지워줄게. 아니면 우리의 죄와 세상에 사랑하는 거 이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왕 욕이 받아요. 더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의 욕구가 막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보면 그분의 사랑을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아멘. 예, 여러분은 그 언약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언약식을 가지세요. 내가 주님, 내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면 세상이 유혹과 죄의 유혹에서 싸울 수 있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의지한 피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 내가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쫓아야지 그런 것 가지고는 되진 않아요. 아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요. 아멘. 그러나 나는 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끊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할 그때 선택할 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해요. 아멘. 선택하면 도우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아멘. 그것이만의 내 삶을 변하고 역동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앞에서 주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은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아멘. 마지막 때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오 주여 옷이 없었어. 아멘. 여러분의 삶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예, 로또예요, 로또. 인생 역전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죽고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 로또잖아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지금의 삶은 좋기도 비수고 알 수 없는. 그렇죠? 인생 역전이에요. 아멘. 우리가 인생의 역정이 있어요. 저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그 십자가의 중심이 피의 언약에 그걸 붙잡고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